학교에가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서 좋고 그 선배를 통해 간식까지 먹을 수 있어서 더더욱 좋은 바로 그 순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선배가 쏜다! 301의 김규정 선배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자, 우리 또 후배들을 위해서 멋진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WS301로 활동 중인 WS501의 김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아, 반갑습니다. 아, 떨리신다고요?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무대 그렇게 많이 섰는데 떨려요? 이건 너무 떨리네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왔습니다. 야, 후배들 만날 생각에. 예. 예. 얼마 만에 지금 학교를 찾아주신 거죠? 학교에 온 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제가 8년이요? 네, 8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한번 네. 학교의 그 추억을 생각하고자 잠깐 놀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야, 예. 그래요? 그러면 어디 학교 운동장을 거닐어보고 그러셨나요? 예, 뒷길로 네. 그때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 옆길로 해가지고 살짝 한 바퀴 돌고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매점 어때요? 없어요? 공감을 못하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 매점 옆을 걸었대잖아요. 예. 아니 우리 규정 선배님이 걸었대잖아요. 아니 근데 예. 학교 다닐 때 부회장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네,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회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장을 네. 나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하려면 회장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네. 네. 그 같이 나온 그 친구들이 예. 전교 1등, 이과 1등, 문과 1등 이런 네.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예. 전 살짝 아니 같이 예, 출마를 했으면 우리 규정 씨도 예 전교 회장 그러니까 회장을 노리고 출마를 했으니까 예. 전교 1등 친구들과 나란히 어깨를 그렇지만 이제 학교의 얼굴이니까 네. 너희들이 앞장서고 내가 돕겠다 살짝 뒤로 예. 아니 그 빛나는 얼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사진으로 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와 김규정 학생. 야! 학창 시절의 김규정 학생. 예. 아니 어때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네. 지금이 네. 좀 더 곱고 여성스럽다면 저 때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못 보겠네요. 아니요. 아니. 확실히 당시에 네. 이렇게 좀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한 남자다운 그을린 얼굴에 네. 네. 굉장히 까맸고요. 네 오늘은 네. 메이크업을 약간 하얗게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우리 전교 부회장 출신으로서 학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 전북 사대부고를 자랑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그 동아리 활동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영화 예. 부에 있다가 또 이제 연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영화부 연극부? 오, 제가 또 들었던 있네요. 영화부가 까메오라는 영화부였고요. 그 까메오라는 또 부에 들어간 거는 네. 당시 여자친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뭐 어떻게 아세요 다? 아니, 조사하죠. 선배님으로 모실 때는 우리가 조사를 다 합니다. 네. 네, 그게 제 학교를 처음 왔는데 되게 예쁜 선배님께서 네. 연상의 여인입니다. 예. 누나께서 혹시 동아리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자기 동아리 오라고. 네. 그게 처음에는 그 영화를 찍는 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영화부라고 해서 네. 근데 그게 영화 감상부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에게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이제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죠. 그 정말로. 누나가. 예. 그래요. 네, 그 누나가 제 인생의 첫 그 손을 잡았던 여자예요. 야, 이거 어떻게?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네. 아, 딱 손을 잡는 예. 그 풋풋함. 그렇죠. 예. 예. 실은 그런 풋풋함이 참 좋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네. 예.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선배로서 미션을 성공해야만 우리 후배들이 또 간식을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정말 과제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미션에 도전해야 자, 되죠? 선배가 쏜다 이번 미션은요. 바로 가수시잖아요.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선배가 쏜다 노래 이어 부르기.
무작위로 나오는 노래의 앞부분을 듣고 그 다음 구절을 이어 불러야 한다. 7곡 이상 성공하면 미션 성공. 자, 선배가 소감이 첫 번째 노래 주세요. 유정 씨부터. 물러서지 않으면 늦게도 몰라. 성공!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야,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어쨌든 첫 번째니까 성공했네. 됐어. 예. 엑스 으르렁으로 가볍게 좀 출발해봤습니다. 너무 어렵네. 띠띠띠 이게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다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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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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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물러서지 않으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팁까지. 첫 번째 맞췄다고 이렇게 의미양양하게. 아, 선배로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규정 선배는 했거든요. 예. 자, 가연 양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입니다. 노래 주세요. 아, 명곡이죠. 이것도 아는 표정인데요. 출발 좋아요.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 성공! 예! Yeah. Try to, baby. Try to, baby. 일단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반응해요. 자, 후배 차례예요. 방한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전화번호 어서 빨리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야, 이거 얼마나 신나면 이렇게. 와, 이야, 됐다. SES. 이제 차례대로 한 곡만 네, 정답을 맞추면 예. 성공이에요. 자, 이번 기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중요한 이번 기회 규정 씨에게 노래 드립니다. 혹시라도 또 그대가 I'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따라다다 오늘도 야 얼마나 신나면 정말 자기 네. 노래 맞춰놓고 그거 알죠? 학교 다닐 때 예. 시험 보는데 아는 거 나왔을 때 그거예요. 이거는 문제만 봐도 아는 네. 노래, 아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31살의 우리 선배님 규정 씨와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잘 맞춰주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자, 화이팅! 자, 남은 기회 가연 양에게 노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7곡을 선곡하면서 간식을 획득합니다.